안녕하세요. NTF 유영권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전차는 미국 7단계 경전차인 M41 워커 불독이 되겠습니다. M41 워커 불독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경전차들 중에서는 다소 큰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준수한 기동력과 빠른 장전 이후 공격할 수 있는 주포를 가진 경전차입니다. 그럼 M41 워커 불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포입니다. M41 워커 불독의 주력 주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76mm T9125 주포를 보겠습니다. 평균 관통력 175, 평균 공격력 150인 이 주포는 10발이나 미리 장전하고 쏠 수 있는 클립식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어 매우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 쏠 때마다 다음 한 발을 쏘기까지 2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순간 공격력이 매우 높습니다. 내구도가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의 중형전차 혹은 중전차라면 경전차인 M41 워커 불독 상대로도 1대1 전투를 피할 것입니다. 클립식 장전 장치인지라 재장전은 36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전된 탄환이 10발이라 재장전도 염두하면서 싸운 일은 많지 않으며 적당히 전선에서 지원사격을 해주다가 전투지역을 옮겨야 될 일이 생길 때 장전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사이 장전이 다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 오래 있지 않으며 군데군데 지원 공격식으로 게임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주포도 소개하겠습니다. 76mm M32 레이시라는 이 주포는 앞서 설명한 76mm T9125 주포에서 가졌던 클립식 주포와는 달리 76mm M32 레이시라는 이 단발식 주포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립식 주포와 비교해 평균 관통력과 평균 공격력의 차이점은 없지만 100m 분산도와 조준 시간에서 단발식 주포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력은 13.95라고 써져 있는데 체감 재장전 시간은 약 4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초마다 쏘고 재장전 36초가 걸리는 클립식 주포를 고를 것인가, 재장전이 계속 4초 동안 돌아가는 단발식 주포를 쓸 것인가, 선택은 유저의 몫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탄 및 차체 방어력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면 25의 장갑, 측면 25의 장갑, 후면 19-25의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7단계 경전차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 전차 어떤 부분을 맞아도 치명적이며 공격력이 높지만 관통력이 낮은 고폭탄을 맞게 될 경우도 장갑이 관통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M41 워커 불독의 경우 7단계 경전차들 중에서 차체가 큰 편에 속하며 다른 경전차들에 비해 차체가 노출되었을 경우 적의 공격에 피탄되기 더 쉬운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 한 발 피해를 입을 때마다 부품 손상이나 승무원 부상을 입을 확률도 매우 높으니 적 전차와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상황이 왔을 경우 승무원 및 부품 손상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엔진 및 궤도입니다. 엔진 마력 550, 중량 24톤, 최고 속도는 72, 회전 속도는 56입니다. 7단계 경전차들 중에서 비교적 큰 차체에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인지라 가속도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최고 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라 한번 속도가 붙게 되면 다른 경전차들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기동력을 가지게 되고 선의 속도도 높은 편이라 기동 중 차체 선으로 있는 속도도 크지 않습니다. 덕분에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정찰할 수 있는 주요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곳에서 적 경전차를 만날 경우 클립식 주포의 높은 순간 화력으로 격파시키는 것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M4L 워커 불독의 주요 전투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측 범위는 400, 통신 범위는 745로서 기본적인 관측 범위 및 정찰 능력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M4L 워커 불독은 높은 최고 속도를 이용한 초반 주요 거점 확보, 지원 사격 시 높은 순간 화력, 순수한 정찰 활동 등 다양한 행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체가 다소 큰 편이고 가속력이 느린 편이다 보니 적 전차의 포탄에 피격당할 확률이 다소 높으면 차량의 부품들이 단 한 번의 피격에도 쉽게 손상되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으니 가능하면 단독적인 움직임보다 전투 중 적군과 아군이 싸우고 있는 전선의 흐름에서의 빈틈을 찾아 파고드는 지원 방석이 더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M4L 워커 불독의 전투의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실전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